모든 아티스트들이 어떤 곡을 가지고 나올 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. 저도 곡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 아트웍에도 많이 참여했고 뮤직비디오 또한 그렇고 여러 아트들을 같이 시도하게 되었어요. 제가 권혁이라는 사람의 삶보다 딘으로서의 삶에 더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딘의 이미지는 굉장히 팬시하고 화려하고 진짜 저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딘의 괴리감이 있더라고요. 근데 화려하게 비춰지는 모습 이면의 그림자들이 있잖아요. 제가 나쁘고 실수할 수 있고 한없이 멍청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딘의 이미지 속에는 그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보는 딘의 어떤 빛이 들어오는 밝은 부분이 아닌 좀 뒤에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작년에 그 곡을 만들 때는 굉장히 인스타그램 중독자였거든요. 작업실 집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인스타그램에서 느끼는 그런 허무한 감정들을 뮤직비디오에 옮겨보고 싶었어요. 사실 인스타그램을 작업할 때는 바다, 물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핵심 키워드였어요. 생각에 빠지다, 뭐 생각에 잠기다,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표현들이 다 물에서 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그게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별의 별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생각과 물을 연결시키는 지점에 있어서 텅 빈 그 공간이 물로 계속 차오르고 바다로 넘어가는 장면이라든지 다시 점등이 탁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의 공간이잖아요. 그게 결국에는 생각들에서 일어난 것들이었고 그냥 이렇게 혼자 남아있네 이런 의도였어요. 약간 영화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라고 하면은 그 음악에 맞춰서 어떤 영상들을 잘라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힙합도 어떤 플로우가 어떤 법칙이 있지만 계속 그게 비틀어지면서 계속 다양한 것들이 나왔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도 뮤직 안에 갇혀있지 말고 어떤 다른 재밌는 씬을 만들면 굉장히 더 영화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꺼맣게 변하는 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얼굴의 실루엣이 그 검은색 화면에 딱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? 나는 가끔 외로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대사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사처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요소로서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서 시도하게 되었어요. 저는 아티스트들이 실험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아티스트라면 똑같은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험을 더 많이 할 거고 그런 실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. 원나잇 스탠드, 섹스 이런 주제들을 이제 외국에서 다루기는 너무나 쉬운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루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잖아요. 사실 그런 가벼운 육체적 관계에서 오는 그런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하루살이 또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거를 담으려고 했던 곡이고 금기라는 것도 어느 시대에는 금기였는데 지금 시대에는 금기가 아닌 것들도 있고 그것들은 그 시대에 반항해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의 아티스트가 원나잇 스탠드라는 주제를 금기시된 나라에서 메타포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지점이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 하루살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를 작업하기 전에 다섯 개의 콘티를 짰었어요. 제가 근데 머리가 터진 줄 알았어요. 그때 진짜 어떤 장치보다도 메타포를 굉장히 많이 넣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작업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.
아시겠지만 그 인물은 일단 16비트 안에 하나의 캐릭터라고 봤을 때 16비트의 그런 레이싱 게임을 보면 달리는 길만 가잖아요. 그 친구는 그 길을 통해서밖에 갈 수 없는, 그러니까 반복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. 차는 이제 그 사람이 리스폰 되는 어떤 장소예요. 그래서 이제 2차로 돌아가면 난 결국 또 그 레인으로 돌아가서 그런 반복된 걸 해야만 하니까 차를 벗어나려고 하고 부시고 불태워 보려고 해도 결국에 또 그 차로 가게 돼 있고 이런 거거든요. 원나잇 스탠드의 허무함도 어떻게 보면 후회를 하고 하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약간 인간의 그런 멍청함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센스 있게 메타포를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네,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. 아트워크 작업에서도 그 여자가 그 깨진 거울을 잡고 있는 손의 각도가 거울 안에 있는 손과 맞닿을 수 있는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찍었으니까 내면의 나는 사실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외면의 나는 또 계속 뭔가 잘못된 둘이 일치되지 않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닿으려고 하지만 맞닿지 못하는 네,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.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계속 변화하는 아티스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 딥한 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최대한 리얼한 게 무엇일까 확 다르지 않더라도 내 삶을 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다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지금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멋이 없어 보일 수 있더라도 뭔가 저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나다운 게 가장 멋있는 아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어떻게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네요. 그게 뭐 어떤 걸지 규정하고 싶진 않고 스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두고 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별이 사실 되게 오래전에 죽은 별이래요. 근데 그게 그 긴 거리를 날아오면서 그 빛이 지금 전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제가 죽은 다음에 저의 음악들이나 작업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작은 빛처럼 다가오면 좋을 것 같네요. 나중에 제가 죽을 때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잖아요. 그 주마등이 스쳐 지나갈 때 굉장히 긴 장편 영화를 하나 선물로 봤잖아요. 제가 봤던 것들을 토대로 그래서 좋은 곳, 좋은 환경, 좋은 것들을 듣고 보고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 영화의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모두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디렉터지 않을까? 너 모두가 디렉터지 않을까? Directed by Dane.